strike. Adonis Garcia. 넘었습니다. 오늘 멀티 홈런포를 가동하고 있는 아도니스 가르시아. 잡코치. 안녕하세요, 선수 여러분. 잡코치입니다. 야구가 쉬는 월요일날 찾아오는 잡코치와 야구 공작소의 콜라보레이션. 이번에 소개해줄 선수는 LG 트윈스의 아도니스 가르시아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선수들 보면은 나이대가 이제 좀 젊은 선수들이 또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1985년생으로 만 34세면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죠.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수한테 독특한 점 찾아보면 쿠바 출신. 2003년에 데뷔해서 7년 동안 쿠바 리그에서 뛰다가 2012년도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벌써 28이니까 많이 늙긴 늙었네요. 근데 막상 미국에 오니까 성적도 뭐 특출나지 않고 유망주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게 이 팀 저 팀 옮겨 다니다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기회를 좀 받게 됐어요. 여기서는 그래도 뭐 홈런을 좀 치면서 뭘 좀 보여주나 싶었는데 결정적으로 작년에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끝나게 됐죠. 그때 엘지트에서 뭐 한번 올래 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이번에도 어김없이 체질 요약 들어갔습니다. 첫째, 수준급의 컨택 능력. 둘째, 포텐 폭발하면 무서운 파워. 셋째, 성공한가 수준을 조금 들때. 우선 가르시아 선수를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게 바로 컨택 능력이에요. 메이저리 통산 2할 6푼 7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메이저리그에서 국내를 유턴 선수들의 사유를 보면 더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 열몇 경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3할 후반 정도 칠 정도면 컨택 능력은 좋다라고 할 수 있네요. 아, 근데 서코치는 시즌 초반 가르시아가 보여주는 모습에 좀 상당히 좀 놀라운 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홈런을 3개를 쳤다는 겁니다. 이 선수가 보통 미국에서 공을 잘 못 띄우는 선수로 평가가 났었는데 메이저리그 3루수 중에 세 번째로 땅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선수로 기록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을 띌 수 있다면 홈런을 많이 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깨알같이 서코치의 가르시아의 타격폼을 조금 살짝 제가 내포인지 너무 들어갑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프레이터로 당겼다 밀었다 칠 수 있는 선수로서 후반 선수들이 특히나 타구나 유연성 있는 타격폼 거기 발사 각도가 좋아졌다는 걸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 팔꿈치가 들어가면서 이 왼쪽이 동시에 열리는 전에 땅볼이 많았던 거는 분명히 배트의 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뭐 힘이 없거나 뭐 타격의 뭐 그 유연성이 없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각도를 좀 조절한 것 같습니다. 그 각도를 조절해서 좀 공을 띄우고 또 홈런을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그 확률을 높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준 가르시아 선수지만 좀 더 신중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성구안과 수비력입니다. 미국에서 이 선수의 본래 3진 비율을 보면 1:3으로 3진이 3개면 본래 샤나를 함께 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이크 존이 미국보다 넓기 때문에 만약 가르시아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부분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수비도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미국에 쓸 당시 팀 감독도 가르시아는 3루수 나기보다 타격을 해야 하는 선수다라고 말까지 한 걸 보면 평가가 썩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홈수비도 몇 개 보여주긴 했지만 벌써 실책도 4개나 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유심히 봐야겠네요. 그러면 결국 가르시아 선수는 지금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아, 물론 지금처럼 계속 3월 후반 때는 힘들겠지만 앞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공을 자주 띄워서 장타류 그다음에 홈런을 많이 쳐준다면 지금 LG에서 가장 파워히터가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현수 선수 FA 그다음에 꾸준히 잘하고 있는 우리 박용택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르시아가 4번에 홈런을 쳐준다면 LG의 가장 목말라 있는 파워히터로서 최고의 역할을 하지 않나 기대해봅니다. 여기까지 가르시아 선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야구 공작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더욱 자세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떡꼬치.